유통업계가 대대적인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펼칩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할인 행사를 시작한 농협은 이달 12일까지 주요 농축산물을 70%까지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롯데마트도 오는 3일까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6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리플러스, MS마트 등 중소형 마트와 11번가 등 온라인몰에서도 이번 달 할인 행사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농식품 가공업체, 그다음에 소비자 단체들과도 정부의 물가 안정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1,500억 원 규모 긴급 가격 안정 자금 지원을 통해 농산물 소매 가격 오름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형마트를 직접 방문, 정부 지원 정책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게 할수 있었던 거는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유통업체에서 또 자체 할인도 주셨는데. 아니, 아니. 얹어주시니. 서울시 양천구 소재 신형 시장을 찾은 송 장관은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 사업 추진 상황도 살폈습니다. 그간 납품단가 지원 사업은 대형마트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오는 2일까지 서울시 11개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과, 대파, 배추 3개 품목이 지원 대상입니다. 앞으로도 협조를 계속 이어서 전통시장 전반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명절에만 발급했던 제로페이 농알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도 실시하는 등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